우쭈쭈라는 케어센터에서 마스터 코치를 하고 있는데 UTDT라는 전문가를 가르치는 아카데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TDT는 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하고 있는 아카데미고요. UTDT에서는 반려견 운동, 재활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현대사회에 이제 반려견 건강이나 이런 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이제 질병, 이제 쓸개골 탈구나 고관절 이슈, 척추 이런 것들을 수술 후, 수술 전에 예방이나 재활을 하는 것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훈련사분들,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BAT나 오비디언스 같이 매너를 담당하고 있는 행동 수정, 행동을 교육하고 문제 행동을 가르치는 이런 전문가들 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이제 해야 되는 프로그램 활동, 유치원 선생님이 가져야 될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을 하는 통합된 아카데미 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고 이제 강아지 트레이너 하고 있는 강우혁입니다. 오늘 저희가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 걸 봤는데 아이들이 바뀌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아이들이 편안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흥분도를 낮추면서 천천히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 아이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관악구 신대방동에 살고 있는 반려견 트레이너입니다. 반려견을 공부하면서 이제 행동학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학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알아가면서 하면 할수록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또 하나의 문제 행동 교정이나 수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